암재 선생을 기리는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66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해서 73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뒤로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보 편집을 맡으면서 여러 차례 이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학생 신분일 때 뵌 남재 김상엽 선생에 대해서 편리나마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남재 선생이 그리울 때면 의례, 저는 네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유명사인 모택동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남재 선생의 강의를 두 과목 수강했습니다. 강의 과목 이름은 다르지만은 사실상 다 모택동론이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 한번 웃음 가득한 얼굴로 휘에 둘러보시고는 의자에 앉으셔서 책이나 또는 강의 노트를 꺼내기 위해서 보자기를 천천히 푸십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그 강의 때문인지 중국에 가서 모택동 동상을 보면서 김상엽 선생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김상엽 총장님을 뵈면서 또 모택동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그야말로 당대의 소문난 명강의였습니다. 해박하셔서 강의 내용도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아주 굵은 목소리로 옛날 얘기하듯이 구수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만은, 자, 모택동 군사가 모였어. 10만이야. 대군이지. 그러나 수가 많으면 뭐해? 오, 합지절이야. 싸움 좋아하네. 도망 다니는 게 모택동 싸움이야. 세계에서 맨날 도망만 다니고도 이긴 장수는 모택동 뿐일 거야. 그런데도 왜 이겼느냐? 인민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야.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모택동 군대에는 파랑주의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말할 때 온화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뭐 임전 못해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게 첫째입니다. 말할 때 군대한테 지시 내린 건데, 첫 번째가 모택동이 말할 때 온화하게 해야 한다. 또 매매는 공평하게 해야 한다. 빌려온 것은 되돌려준다.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한다. 구타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농산물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부녀자를 희롱하지 않는다.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다. 이게 모택동 군대가 주의해야 할 여덟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 군대에는 농가 문짝을 떼고 이제 깔고 자고는 반드시 새벽에 아무도 몰래 문을 문짝을 다시 달아놓고 갔다고 합니다. 김상엽 총장은 강의도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이 아니라 인민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는 걸 안 사람이 모택동이야. 자, 정강산에서 간다. 누가 가냐? 모택동이 간다. 어디로 가느냐? 도망을 간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학생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서도 잊을 수 없는 교훈 하나를 마음에 주워 담곤 했습니다. 남재 선생은 수업이 끝나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실로 어제 따라갔습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자네 질문은 뭔가? 질문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한테 또 묻습니다. 자네 질문은 뭔가? 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러십니다. 자네 질문은 원론적이구만. 내가 얘기
해놨으니까 김아령 교수한테 자네는 가게. 자네는 후진국 문제에 관심이 많구만. 한기식 교수한테 자네 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이 전혀 그 거북하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은 그분의 어떤 그 대인스러움 때문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 시절입니다. 저는 그때 좌파 운동권 소속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레닌 혁명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파가 철혈 단결을 통해서 다수파를 물리친 그런 혁명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도 없지 않냐. 우리는 산업화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있는 것은 팔 아래 농민뿐이다. 그렇다면 레닌보다는 모택동에게서 어떤 그 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취해야겠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운동권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모택동주의자 이렇게 몰렸습니다. 형사도 만나면 너는 모택동이라며 이렇게 이제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택동을 추수했다기보다는 김상엽 총장을 추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남재 선생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다음 단어는 지성과 야성입니다. 여기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성과 야성 이 두 단어는 한데 묶어야 남재 맛이 납니다. 대학 4학년일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을 밀어붙였습니다. 개헌 반대 데모에 나섰다가 저는 정학을 당했고 그리고 이듬해 9월에야 1년 뒤에 복학을 했습니다. 10월에 그러니까 제가 복학한 지 한 달 남짓 더 지난 뒤에 남재 선생님께서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바뀌어서 71년 3월에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 신입생 입학식에서 남재 선생은 총장 취임사에서 말씀했던 말을 좀 다듬어가지고 그야말로 명연설을 하셨습니다. 기억에 또렷한 것은 해계를 인용한 몇 구절입니다. 여기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이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여기 민족주의, 민간주체의 석탑 광장이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여기 지성과 야성의 캠퍼스가 있다. 여기에서 춤추어라.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야성을 말씀하셨지만은 남재 선생이 정작 강조한 것은 지성과 야성의 조화와 통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 석탑 광정은 야성으로 충일했습니다. 정치 현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개헌 반대 데모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또 교련 반대 데모가 이어졌습니다. 71년 가을에 수경사 헌병들이 밤에 몰래 들어와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을 잡아갔습니다. 이걸로 교련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아주 격화했습니다. 10월 15일에 결국은 정부는 고려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유수령을 발동해 군을 투입했습니다. 장갑차를 앞세우고 들어온 군인들이 학내에서 1,500명 이상을 닥치는 대로 체포했습니다. 학생회관 앞에 무릎 꿇려 앉혔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게 했습니다. 그리고 뒷짐을 쥐고 등 뒤에 손을 올리게 했습니다. 몇 분 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은 한 3시간 가까이 다 실어나를 동안 그렇게 이제 꿇려 있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사정없이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군인들은 학생들을 모두 수경사로 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수경사 강당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교과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27일간의 휴교가 끝나고 개강한 날 남재 김상엽 총장은 개강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까도 홍 총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시한 우리 교직원 일동은 지난 마의 10월 15일에 우리 고려대학교 66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그날에 바로 우리 캠퍼스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관해서 그 세부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고 사람의 말로는 차마 옮길 수 없는 그 비참한 광경들, 그리고 학생 제군들이 그 속에서 불의에 당한 모진 곤욕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애써보아도 도저히 망각의 미덕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차마 이럴 수 있겠습니까? 땅을 치고 물어봅시다. 차마 이럴 수 있겠습니까? 목을 빼고 통곡해봅시다. 차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무시무시한 빙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늘을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땅을 치고 물어봅시다. 남재 김상엽 총장이 아니고 그 누가 그런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인이 아니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대강당에서 이 담화를 육성으로 들으며 학생들은 박수치고 고함지르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남재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맷집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에게 맞을 바에야 어설피 가볍게 맞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정없이 맞는 편이 도리어 좋을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맞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늘지지 않는 후련함이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야성의 광장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기약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멸감 속에 절망하던 학생들을 남재 선생은 그렇게 절제되지 않은 절제를 통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야성과 함께 지성을 겸비하고 그 둘을 능히 조화 통합하는 새로운 지식인상, 이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마음에 깊이 심으셨습니다. 바로 이 담화에서 저는 네 번째 단어 하나를 가슴에 또 새겼습니다. 폴리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남재 선생은 단일 색조에, 단일 기능에, 단일 전략에 모노버시티 시대는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합 색조에, 복합 기능에, 복합 전략에 폴리버시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일 시위 때문에 복합 활동이 한꺼번에 모두 마비 정지되어 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말씀입니다. 학생운동을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학문의 길을 걷기로 한 저에게 그 말씀은 특별하고도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은 이 폴리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기말고사인데도 어떤 후배가 막걸리집에 가길래 자네 좀 심하다 했더니 그 친구가 저들 하는 얘기가 손들면서 형 폴리. 뒷날 남재 선생은 군부 정권에서 총리를 맡으셨습니다. 모노적 사고에 젖어있는 이들에게 그 행적은 비판의 대상이었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모노가 아닌 폴리를 택하신 당신의 충정을 저는 존경합니다. 남재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은 그 이름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셨습니다. 남재 선생은 늘 담화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담화를 꺼냈습니다만은 남재 선생은 입학식 축사, 졸업식 고사 등을 통해서 수시로 그 시대의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그의 담화를 고려대 가족은 물론이고 온 나라 지성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스승은 헛기침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재 선생이 가신 지 20년이 지났다지만 저는 가끔 남재 선생의 헛기침 소리를 듣습니다. 남재 선생의 기침은 유다릅니다. 그의 기침은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리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얻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남재는 확실히 우리 시대의 훌륭한 스승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